Wh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? Don't look at me like that.안녕하세요. 네네 셀린입니다. 오늘은 그 서울 왔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살면서 그냥 자유롭고 다른 일도 없는 날에는 뭐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일상 브이로그.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시작해볼까요? 오늘의 주인공은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. 지금 산에 가는 길인데 벌써 너무 힘들어요.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. 아, 오늘 운동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. I think. 근데 벨라는 항상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벨라를 위해 하는 거야. 나 산책할 때는 그런 그 운동 기구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나 항상 그런 운동 기구에서는 운동하고 산책하고. 네, 그래서 첫 번째 스톱은 바로 여기입니다.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 Way back a year ago. 나 아마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산책 하는 것 같아. 조금 쉬어지는 것 같아. 근데 오늘처럼 시간이 많으면 세 번 정도 갈 것 같아. 이제 산책 다 끝났고 집에 가자. 이제 점심 다 먹었고 지금은 보도나 점심 먹은 후에 그냥 차 마시면서 유튜브 같은 거 봐요.
뭔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느낌? 그냥 근데 지금은 좀더 산책하고 아마 이따가 산책할까 벨라? 지금은 조금 아직 밤은 아닌데 근데 좀 롤 하고 싶어서 지금 좀 롤 하려고. 아, 재밌었다. 이렇게 롤 하는 게. 아, 뭔가 롤 하면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지만 스트레스도 받아. 근데 혹시나 나 롤 게임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퇴치할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나 스트리밍 하는 거 보고 싶으면 나중에 그냥 혹시나 그거 보고 싶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이제 거의 다 밤 됐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늘 마지막 산책하고 운동 좀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오늘 마지막. 나 지금 나왔는데 근데 나왔을 때는 눈이 온다. 너무 추워졌고 눈도 오고 있어. 한번 보여줄게. 눈 오고 있어. 여러분, 우리는 다시 집에 왔고요.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래 산책 못해가지고 벨라도 여기 있어요. 지금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오늘 블로그 여기까지 하고
또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좋아, 영상을 좋아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여러분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!